약간 루피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난 해주먹이 될 사나이다. 안녕하세요, 헤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엄청난 소식을 제보받고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습니다. 의지의 히어로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도 진짜 초대규모 업데이트예요. 보시면 이렇게 헬름이 4개가 추가가 되었고요. 무려 새로운 무기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이 해골 선장을 구입을 하시면은 새로운 무기 3종을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우리들은 해적 원하는 거 뺏어 뺏을 수 없는 것을 훔쳐. 이 해골 선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,000원으로 썬나이트와 동일해요. 하지만 새로운 무기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무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기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이 끝이야? 아닙니다. 무려 무려 새로운 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포탈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한번 들어갔더니 저 보라색 불이 꺼졌거든요? 아마 들어갈 수 있는 횟수 제한인 것 같아요.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해적의 느낌을 한번 봅시다. 우와! 검도 바뀌었어, 해적 칼로. 개 멋있는데 이거? 짝짝짝짝. 야 이거 대박 간지다. 헐? 오! 대포! 파이어! 뻥! 아저씨들 돌 굴러가요! 폭탄이 굴러가요! 뻥! 야 캐논! 맨날 똑같은 무기 쓰다가 다른 무기 쓰니까 느낌이 너무 색다른데요 이거? 아 근데 이게 대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좀 있네요. 쓰고 나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. 빵! 아! 이거 느낌 아주 쏠쏠하네요. 자 일단 캐논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로 광역 데미지를 주는 그런 무기예요. 로켓하고는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. 어휴 그리고 일단은 데미지가 세. 한 방 한 방이 묵직합니다. 저 너는 무슨 이름이 뭐니? 피스톨!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검하고 비슷한 느낌 들기도 해요. 자 이거 나 먹어라 이 자식아! 따라라라라라라라라. 해적 너무 간지잖아 이거. 나팔총? 나팔총 이거 그거네. 수리검 같은 느낌입니다. 근데 사거리가 좀 더 짧은 것 같아요. 근데 데미가 더 센 것 같은데? 1렙인데도 일단 검이 되게 간지다. 해적칼 뿅! 뿅!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네요. 이거는 약간 원거리 적용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파이어 인 더 홀! 파이어! 그리고 이거 폭탄은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약간 한번 튕기고 터지네요 또. 이거 계산 잘해야겠는데? 파이어! 근데 일단은 총을 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신기하네요. 아야야야야야야야 떨어진다. 자 새로운 맵으로 들어갑니다. 슉. 렛츠 고! 모험. 와 이게 모험 시스템이네요. 제가 약간 캐리비안의 해적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. 이 맵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보자고요. 상자 뭐야? 이건 돈을 주는 거구나. 잭 스페로? No. 나 큐 스페로가 이곳을 지배하도록 하겠다. 큰일 날 뻔했어요.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상어 뭔데? 여기 맵에서는 새로운 패턴의 함정이 또 추가가 되었네요. 고무고무 피스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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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를 피해서 상어 상어 상어. 기존 맵은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변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섬에서 일직선으로 달리는 거라 굉장히 좀 약간 진행하면 할수록 단조로운 느낌 좀 들기도 하는데.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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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뻥뻥 뻥. 상어죠 앞에 저거. 상어네. 일단은 이 맵을 무슨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열대 맵? 그래요 열대 맵에서는
와 이거 캐논 좋네. 한번 튀기고 쏘니까 초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에요. 씨 맞을 뻔했다. 오 해적선이다. 따다다다닥닥닥 이리와. 이 해적은 이제 내 거야 이 자식아. 저리 가라. 약간 루피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난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. 좋아 쭉쭉 가보자고요. 빡빡빡빡빡 잘 가요. 바이바이. 근거리에서는 피스톨로다가 제껴버리고 뻥뻥뻥뻥 원거리 갈 때는 캐논 어택 착착착 뻥. 한 번 더. 오 조금 세졌다 너. 한 번 더 뻥. 아 이거는 3연속 상어라니. 허이허이허이. 위험했다. 짜릿짜릿한 걸. 뭐 패턴 자체는 어려운 느낌은 없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직. 캐논 파이어. 캐논이 좋네. 허이 허이. 어 앞으로 달려가. 자 캐논으로 맞춥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자 다음 보스가 나왔겠네요. 이제 두 번째 보스. 이번엔 검으로다가 근접해서 제껴버립니다. 랄랄랄라. 오 돌려버려. 뻥뻥뻥뻥뻥뻥뻥. 어 야 좀 단단하다. 아우! 열대 최고 선수. 아 맵 이름이 열대가 맞네요.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해적왕이 한번 돼보도록 합시다. 들어가. 어이 뻥 빵. 아 이게 제 캐논이 좋긴 좋아. 특히 열대 맵에서 이런 조그만 섬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튕기기가 굉장히 괜찮네요. 빵. 그래 잡기는 정말 좋아. 아 음악 경쾌한 거 아주 좋아. 아니 저는 의지 히어로가 왜 업데이트를 안 할까 했더니만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느라고 업데이트를 안 했었네요. 빵. 자 검으로 잡습니다. 내려와 이 자식아. 빵빵빵빵 따다다다다다. 가볍게 빵빵빵빵 빵빵빵빵 펑. 나이스 터뜨려주고. 자 피스톨은 아직 레벨이 올라도 별 변화가 없어요. 10레벨 때 어떻게 달라고 그러지 이게. 단일 데미지가 겁나 세지는 건가? 자 낮이 밝아왔습니다. 펑펑 캐논 어택. 아 애들 왜 이렇게 단단해. 캐논 어택 안 죽어? 피스톨로 잡아야 되나?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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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. 어? 와! 해적 상자 얻었습니다. 오 아 저 해적 상자에서 해적 유닛들이 나오는구나. 오케이 짜짜짜. 자 300점까지 왔어요. 무기가 굉장히 골고루 올라갔네요 지금. 와우 캐논 피스톨 나팔총 그리고 검까지. 일단은 멀리 갈 때는 이 캐논이 나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멀리서 저격이 가능하거든요. 캐논 같은 경우에는 쏘는 맛이 확실히 있네요. 파이어 발사 펑펑 펑펑펑펑. 자 이제 검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싸워봅시다. 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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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야 위험하다. 오 지나가. 300점 나이스. 근데 진짜 맵 자체가 어려운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기존 맵보다 좀 쉬운 느낌인 것 같은데요. 잠깐만. 아 레벨 올라가니까 두 번 터지네 이제. 빠바바방. 폭탄이 여러 번 터지면서 데미지를 이렇게 중첩해서 줄 수가 있는 무기네요. 야 이거 대박인데? 나팔총은 진짜 그냥 그 수리검 같은 느낌이고요. 거의 팡팡팡팡팡. 그래 이렇게 데미지 여러 번 쏘네. 짜짜짜짜. 뭐야? 왜? 아! 와, 저 빨간 바닥 같은 경우에는
한번 밟으면 터지네요. 자, 오, 해적 보물 상자 좋네. 여기 신규 특구들이 많이 나오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해적과 그리고 새로운 무기 그리고 업데이트된 열대 맵까지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. 지금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굉장히 신선한 기분이 듭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.